조각씩 간식으로 호박 주스라든가 우유 뭐 우유라든가 뭐 원하시는 대로 차랑 같이 드셔도 아주 좋고 담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옆면은 이렇게 해서 파이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 무슨 요리 해주실 거예요? 아, 네. 오늘은 라이스빈이라고 해서 네. 파인데 네. 서양 파이에다가 한식 식재료인 찹쌀가루를 활용한 파이예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떡처럼 드셔도 되고 오븐에서 구워서 말랑할 때 냉동실에 놨다가 해동하면 일반 우리 찹쌀떡처럼 말랑말랑하게 또 드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들어가는 재료가 보통 빵보다 설탕이라든가 유지류 등이 안 들어가서 건강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단 거 싫어하는 남자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하는 파이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특별 요리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양을 조금 여럿이 올해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양을 조금 늘렸어요. 네. 원래는 기본 양은 750g 정도 하면 요런 파이틀로 두 개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주변 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양을 조금 많이 늘려서 3kg 정도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네. 3kg에 들어가는 분량 중에 우유가 1.5리터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미리 계량을 해놓은 게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하고 소금하고 여기에 설탕은 260g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미리 여기다가 섞어놨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설탕을 가루하고 섞어서 거품기로 저으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설탕이 이 분자량이 커서 빨리 안 녹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 우유에다가 설탕을 미리 녹여요. 그래서 조리용 장갑을 끼고 내 손이 거품기다 생각을 하시고 이 느낌이 오잖아요 손에서. 그래서 네. 설탕을 완전히 녹이시면서 지금 부재료인 거는 보통 빵을 하게 되면 체에 쳐서 밀가루하고 섞는데 오늘 파이 할 때는 그냥 여기에 설탕 녹일 때 같이 섞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금도 들어가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하고 베이킹 소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녹여주시면 돼. 그럼 오히려 이따가 섞을 때 훨씬 용이하게 반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기구를 이용하면 기구에 끼는 식재료와 그 다음에 또 기구 닦아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조리용 장갑 끼고 내가 이제 거품기처럼 해서 이렇게 잘 녹이세요. 그러면은 제 손에서 촉감으로 설탕이 녹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완전하게 녹이신 다음에 찹쌀가루만 섞으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피부로 이 설탕이 다 녹은 게 느껴져요. 그럴 때 이제 찹쌀가루를 아주 엉글게만 빻지 않고 요거를 체에 다시 한번 안 내려도 돼요. 떡방앗간에서 그냥 두 번 빻은 정도 고운 가루로 주세요 라고 해서 찹쌀가루를 떡방앗간에서 찹쌀을 불린 거 빻은 걸 쓰셔야지 간혹 가다가 슈퍼에서 찹쌀가루라고 파는 전분용 같은 거를 사셔서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려서 빻은 게 아니라 찹쌀가루를 씻어서 밀가루처럼 빻아놓은 거라 수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제가 점차적으로 천천히 이거 섞어주시는 거야. 섞어주면 아까 설탕이랑 그거를 미리 애벌 완전히 녹였기 때문에 이 반죽만 섞여지게 하면 돼요. 안 그렇고 아까 설탕이랑 베이킹파우더랑 소금을 이때 넣으면 여기서 같이 저어서 녹이려면 너무 팔 빠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요령을 그렇게 익히시면 훨씬 쉬워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기구도 많이 필요 없어. 보통 요리 못 하시는 분이 기구 왕창 꺼내서 쓰고 나중에 설거지에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농도가 이렇게 질척해요. 라이스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콩이 들어가요. 그래서 콩은 지금 강낭콩하고 완두콩인데 이 거기에 그냥 콩을 그냥 사용해도 물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기 재료 자체에 설탕이 아주 최소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당절임한 게 중간중간 씹히면서 약간 맛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중에 가면 떡에도 백설기 같은 떡에도 섞기 때문에 쉽게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콩을 당절임한 완두콩, 강낭콩 을 섞어주시고 반죽을 다한 다음에 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뭉개져요. 그래서 반죽을 다한 다음에 살짝 섞어주는 용도로 하시고 부재료로 여러 가지 견과류를 넣으시면은 뭐 영양상이라든가 씹는 맛도 좋은데 집에 있는 대로 쓰시면 돼. 너무 재료를 많이 넣었다 보면은 벼르다 못해 먹고 하니까 있는 대로 넣으시고 여기에 아몬드 슬라이스한 거 호박씨 다 볶은 거예요. 해바라기씨 요거를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 요거를 파이 위에 고명처럼도 또 올릴 거니까 조금 남겨놔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골고루 섞어주면 끝. 그리고 이제 팬에다 오븐 팬에다 얘를 2분의 1 높이 정도로만 담아서 180도의 온도에서 50분간 구우면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놓고 오븐팬 손질은 다 아시다시피 요런 집에 있는 기름에다가 냅킨에 묻혀서 나중에 띄기 좋을 정도로만 약간 닦아주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죽 해놓은 거를 오븐팬에 2분의 1 높이 정도로만 요거를 예,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용암처럼 쭉 흘러가면서 왜냐면 요게 약간 부풀었다가 높이가 다시 가라앉거든요. 찹쌀이라 밀가루처럼 롤케이크처럼 부풀린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 2분의 1 정도 높이에다가만 쌓아주시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모퉁이까지 흘러가 그 다음에 요 위에 약간 좀 얹어주시면 완성된 파이가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요게 설탕이 3kg 하는데 260g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가 좀 안 들어갈 정도라 거의 단맛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른 이 제과제빵에 비하면. 그래서 요 약간 당절임이 중간에 씹히면서 단맛을 약간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아요. 또 나 이거 들어갔다 하게 화려하게 좀 뿌려주시고 그럼 나중에 구운 상태가 되게 뭐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다고 하니 이쁘게 해서 뿌려주시고 그래서 골고루 호박씨, 해바라기씨, 뭐 지금 호두 분태까지 넣은 거거든요. 호두를 잘게 부셔 놓은 것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지금 예열을 180도로 해놨어요. 이제 오븐에 넣겠습니다. 50분. 아 벌써 5분에 넣은지 25분 돼서요 한 반 정도 지났을 때 자리를 앞뒤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통 가정용 오븐이 뒤쪽이 열이 좀 세거든요. 그러면은 굽는 색깔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앞뒤를 한번 바꿔주고 이제 다시 넣고 예 오븐 닫겠습니다. 지금 벨이 울렸거든요. 다 됐으니까 예 꺼내겠습니다. 짜잔.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색으로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위에 아까 고명식으로 올렸던 견과류하고 콩 종류가 보기 좋게 이렇게 부어졌죠. 그래서 아주 요리 자체는 간단해요. 아, 오븐에서 꺼낸 다음에 요거를 식힌 판에다가 식히실 때 오븐을 이렇게
엎어서 꺼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뒤집어서 식혀 주세요. 틀에 이렇게 러브 하트 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익혀서 식혀 주세요. 그래서 아까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틀에서 쏙 빠져요. 그래서 식혀 주시고. 아, 네. 3kg 하면 요 정도의 양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몇십 명이 먹어도 될 정도인데, 이 파이는 찹쌀이라서 지금 뜨거워서, 되게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식힌 판에서 식힌 다음에, 식은 다음에 칼로 잘라서 놓으시던지, 아니면은 냉동실에 식은 다음에, 얼렸다가 해동해서 드시면, 오븐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말랑말랑한 상태로 드실 수 있답니다. 아, 완성이 됐으면 처음에는 이제 식히느냐고 찬바람을 쐬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딱한 듯 한데요. 이게 이제 팩에다가 넣어놓으면 이 겉면까지 말랑말랑하게 쫀득쫀득하게 돼요. 그래서 겉에는 바삭하고 속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찰진 느낌이 이렇게 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썰어 드시면 돼요. 그래서 뭐 팩에다가 넣을 때는 뭐 한 입 크기로 자르셔도 되고, 지금 보면 칼에 약간 속은 조금 덜 식었을 때는 조금 달라붙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를 뭐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그러면은 준비를 하시고, 파이, 동그란 파이는 우리 피자처럼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르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이 틀에 구운 거는 요새 파이 상자 주변에 팔잖아요. 지금 속에 조금 들적했으니 이렇게 약간 찐덕찐덕하게 찹쌀이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뭐 피자 자르듯이 8등분 정도 하셔서 한 조각씩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잘라서 완성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식어도 되는데, 원래 이제 집에서 해 드실 때는 여기 칼날에 많이 들러붙지 않는 상태까지 식히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약간 식었을 때 두고 드실 거다 그러면은 지퍼백 같은 데 넣으셔갖고 냉동실에 넣으시면 돼요. 완전히 딱딱하게 부들려면은 요게 우리가 찹쌀모찌처럼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실온에 둬도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조각씩 간식으로 호박 주스라든가 우유라든가 뭐 원하시는 대로 차랑 같이 드셔도 아주 좋고 담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옆면은 이렇게 해서 파이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오늘 낮에 요리쌤 만나러 갔다 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만들어 주셨어, 여보. 맛있게 생겼네. 아니 맛있더라고. 그 요리 그 학원에서 먹어봤거든. 맛있더라고. 이거 집에 가서 당신이랑 애들이랑 뭐라고 주셨어. 고마워. 잘 먹을게. 아이고. 선생님이 당신 줄이야. 고맙다고 생각하죠. 요리 선생님 알잖아. 당신. 먹어봐봐. 잘라봐봐. 끊어서 먹어. 맛있네. 맛있게. 쫄깃쫄깃하고. 등가루 씹히는 게 좋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어른들이 좋아한대. 당신 어른이잖아. 맞아. 이게 우리 빵집에서 파는 그런 빵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당분도 조금 들어갔어요, 여보. 생각보다 달지 않지. 맛있네. 어때?
우연히 줬더니 맛있다 하더라고. 이거 말고 또 가져왔었거든.